자, 오늘 차량 로체입니다. 로체 몇 년식이라 그랬죠? 2007년 이제 11만 7천 정도 뛴 차량이고요. 사장님 오늘 수원에서 방문해 주셨는데 대략 한 2년 됐습니다. 2년 전에 저희 오셔가지고 사장님 차 TG에 장착하시고 오늘 요 차량은 또 얼마 전에 중고로 구입해서 이제 운전 연수 좀 할 수 있게끔 가족분들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셨는데 일단은 출력이 좀 딸리는 걸 많이 느끼셨고 힘이 딸리다 보니까 이거 닮으면 좋아지겠다 해갖고 이제 오셨고 그래서 좀 오늘 저렴하게 했습니다. 한 세팅값은 한 65% 세팅값 되고요. 고스트 팩 6장 하고 무동력 3개, 라파 3개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. 직진 더 갈게요. 여기 70km나 있습니다. 네. 차 잘 나가죠? 그렇죠. 그렇게 바뀌어요. 근데 지금 사실은 흡기관에 우리 위속증강기 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. 근데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무동력 터보도 우리가 무지하게 많이 팔았었고 근데 이제 사장님은 그거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탄이라는 게 가격이 그거보단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어차피 한 2, 3년 연수할 동안만 탈 차니까 그걸 10분 저도 이해하기 때문에 일단 무동력으로 한 거고요. 뭐 사장님 이제 집에 있는 TG 같은 경우에는 흡기만 일단 탄으로 하나 딱 갈아도 지금 느끼는 거에서 한 배 정도는 더 좋아진 거 확 느낄 거예요. 그 정도 제품 되게끔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TG 사이즈 지름 흡기 지름만 알면은 우리가 아마 데이터에 있을 건데 혹시 없으면은 지름만 재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면 그 뭐 신척분이 카센터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거 가서 바꿔서 교체하시면 돼요. 네. 스타트도 괜찮은데요? RPM 지금 2100 그 정도에서 바뀌는데요? RPM은 네. 좀 더 봐야 되겠는데 네네네네. 일단은 좀 나가는 거는 조금 더 아까 느낌보다는 네, 부드럽죠. 나가는 게 좀 덜 밟아도 좀 더 나가는 느낌. 그렇죠. 이제 사장님이 더 타시면 더 좋아져요. 여기 시내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. 네. 타면서도 좋아집니다. 저희 제품. 네. 타자 장착하자마자는 한 5, 60% 좋아지는 거고 나머지 3, 40%가 여기서 유턴이야. 항속 주행이 길어지기 때문에 미리 엑셀 좀 뛰는 거 좀 해야 되고요. 한 30, 40%는 타시면서 뭐 일주일에서 한 보름 상간으로 조금씩 조금씩 차가 더 좋아져요. 진동 소음도 좋아집니다. 냉각 고스트 팩 같은 경우가 계속 순환이 되면서 좋아지니까 뭐 한번 제 말 믿고 한번 사장님이 간혹 한번 운전해 보세요. 조금 더 좋은 건 사모님이 이걸 운전을 하셨죠. 사장님은 사모님한테 뭐 단다고 하셨어요? 그렇죠. 얘기했어요? 안 하고 그냥 차 줘도요 차 틀렸다고 알아요. 여성 운전자도 알아요. 저희 와이프는 내가 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주면 아빠 또 뭐 했어요? 딱 알아요. 저는 이거 몇 번 안 몰아서 모르는데 네네네. 와이프는 이제 내일 몰면 느끼겠죠. 그럼 한번 한번 뭐라 그러는지 느껴보시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. 제가 이거 한두 번 몰고 나서 너무 답답해서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? 사장님이 이제 그걸 하다가 밑에급으로 운전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요. 네, 힘이 너무 딸리고 CC 차이가 나니까 힘 딸리는 건 맞고요. RPM이 바뀌는 게 너무 RPM이 높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바뀌는 거죠. 답답한 거죠. 한번 좀 당분간은 좀 때려 밟아주시는 게 좋긴 해요. 좀 차 없을 때 그렇게 해서 길들여 놔지면 사모님이 이제 운전하시면 또 틀려졌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. 그리고 냉각수는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됩니다. 이거 퍼져버리면 큰일 납니다. 이거 모르시는 분은 꽤 많아요. 우리가 냉각수 첨가제를 주입하다가 이렇게 빼보면 냉각수가 거의 바닥에 나와서 엔진 쩌들어붙을 뻔한 차도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 걸 좀 보충해 준 다음에 가서 빨리 가르시라고 해서 차값 한 대 살리신 분도 계세요. 유턴하시면 됩니다. 일반 소비자가 그것까지 신경 안 쓰거든요. 사장님 말씀대로 카센터 갔더니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. 그냥 넘어간다고요. 그럼 소비자는 그런지 알지. 그쵸? 근데 아까 빼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오염 농도가 심하다고요. 녹물까지 막 있을 정도니까 그 냉각수를 교체하시면서 그 안에 순환 장치를 해서 안에까지 청소까지 하면서 하는 게 있거든요. 그걸로 해서 한번 해주셔야 돼요. 어차피 2, 3년 동안 탄다고 하더라도 건강하게 타야지 달리다가 무슨 일 생겨버리면 큰일 납니다. 청소하고 바꿔달라? 네. 그렇게 클리닝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. 좀 더 경쾌하게 나가는 거죠. 경쾌하게 나가죠. 예.
그렇게 돼요. 지금 가시는 동안에 차가 막혀서 달릴 데가 없어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엑셀을 확실히 덜 밟아도 차가 막 굴러가요. 그래서 운전하는 게 편해지죠. 하여튼 뭐 사모님 한번 운전해 보시고 뭐 느끼시는 거 있으면 전화 한번 주셔갖고 뭐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. 그런 거를 올려야지 우리 영상 보신 분들은 그걸 믿지 저희야 저희 제품 좋다고 하죠. 제가 저기 막 네. 올린 거 네. 댓글을 달아드릴게요. 네, 그러셔도 되고요. 빨리 보세요. 네네 고맙습니다. 아, 이제 타보시고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 고맙습니다. 네.